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준벅입니다.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냐, 퇴근길에 짬내서 찍는 거예요. 짬내서 찍는데,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. 이벌레랑 싸우면 뭐가 이겨요? 누구랑 놀아서 누가 이겨요? 막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. 근데 실제로 붙여보자니 그 곤충을 잡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유튜브로 많이 보실 텐데, 요즘에 그런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잘리시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제 경험상 물려보고 쏘여보고 싸우는 걸 봤을 때,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1위부터 5위까지 해서 제 순위를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이고요. 그리고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. 일단 국내에 서식하는 쪽으로만 한번 순위를 말씀드릴게요. 5위 갈색여치입니다. 이 뭔 개소리야? 갈색여치 이 새끼 답이 없어요. 왜 답이 없다고 하냐면은, 갈색여치가 다 잡아먹어요. 쥐, 사마귀, 뭐 작은 아기 새 뭐 다 먹습니다. 갈색여치라고 해가지고 외래종인데 엄청 세요. 물려보시면 알 거예요. 물리면 손가락도 부어요. 그 이빨 자체에 뭐 독성이 있는 건 아닌데, 아마 걔가 갖고 있는 저희 침같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붙는 것 같아요. 4위 장수말벌입니다.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강력한 턱과 강한 독침이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한 무척추 동물이나 포유류들까지 그 독침으로 섭렵을 하기 때문에, 아마 그 단단한 딱정벌레를 제외하고는 장수말벌이 탑이지 않을까. 그래서 벌목 중에서 장수말벌이 4위입니다. 3위는 당연히 왕사마귀. 3위는 왕사마귀. 아, 사마귀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. 도마뱀부터 해서 쥐, 새,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으뜸입니다. 으뜸. 네, 거의 뭐 다 잡아먹어요. 그러니까 사마귀, 그리고 이쪽 가운데 앞다리, 가장 첫 번째 다리에 찍히면은 쥐나 뭐 다른 포유류들까지 장기가 찢어져 가지고 죽습니다. 사마귀가 3위입니다. 그리고 2위 당연하죠. 사슴벌레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. 2위가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그렇고 아마 1, 2위에서 되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4위입니다. 왜냐면은 그 1위보단 덩치도 작고 일단 강력한 턱을 갖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곤충의 사지를 절단해버립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4위나 3위의 곤충들도 이 그 사슴벌레 큰 턱에 쪼여지면 바로 그냥 반으로 절단납니다.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. 아이고 무서워라. 야생에서 참나무 쪽으로 이제 곤충을 관찰하러 갔는데, 장수말벌이 저기 사슴벌레한테 깝치더라고. 근데 그때 영역 싸움을 하는데 막 까불어. 막 장수말벌이 수액 먹다가 아 내 거야 하고 까부는 거야. 근데 사슴벌레 가서 반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했더니 울트라 리스크처럼 했더니 바로 그냥 반으로 잘려버렸습니다. 그거 보고서 아 이 새끼 못 이긴다. 그리고 실제로 물 찝혀봤을 때 작살나요. 왕사슴벌레 같은 거는 피납니다. 진짜로 엇갈려서 찝히면 무조건 피나요. 예, 그래서 2위는 왕사슴벌레. 예. 대망의 1위 뭘 것 같습니까? 당연히 장수풍뎅이 아닌가. 왜 당연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, 장수 하늘소를 제외하고 가장 커요. 국내 중에서 장수 하늘소 제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크기로 1등을 먹고요. 그리고 가운데 뿔과 뿔 사이에 얘가 진짜 빡쳤을 때 머리를 팍 들면은 가슴 부분에 있는 작은 갈고리 뿔에 손가락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손톱 빠지는 느낌 나요 진짜. 그리고 실제로 사슴벌레들끼리 싸움을 하는 걸 봤을 때도 전혀 밀리는 구석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장수풍뎅이를 이길 수 있는 곤충은 장수풍뎅이가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번 1위부터 5위까지 정해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궁금증이 풀렸습니까? 안 풀렸을 수도 있고요. 네가 뭘 알아라고 할 수 있는데, 여러분들보다 아마 곤충을 잡아봤으면 훨씬 많이 잡아봤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일단은 오늘 곤충 싸움 랭킹을 한번 국내 토종으로 싸움 랭킹을 알아봤고요. 궁금하신 점이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봐요.